연인과 사소한 일로 다퉜을 때 나는 뭐뭐 점은 꼭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 제자! 너무! 화나서!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아니고 이번에 해볼 컨텐츠는 연애 능력치 테스트라는 겁니다. 글램에서 나온 건데 원래 예전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걸 신빙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누라가 이걸 해봤는데 오 진짜 그럴싸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영부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저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데이트가 없는 주말에 나는 단톡에 연락해서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다. 침대랑 하루 종일 물알체가 된다. 와,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난 쌉 침대지. 데이트 룩을 고를 때 나는 나가기 직전에 마음에 드는 옷을 입는다. 전날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해둔다. 전날에 이런 걸 세팅 다 해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전부 다 눌리죠? 저는 전자인 것 같아요. 전 나가기 직전에 그냥 옷을 대충 골라 입고 나가거든요. 여러분들도 거의 다 1번이라고 하시네요. 역시 저와 비슷한 우리 집돌이 창작분들.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에 온 나는 먼저 말을 걸면서 분위기를 띄운다.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다. 저는 1번입니다. 계속 기다리지 않아요. 특히 소개팅 같은 그런 첫 대면 자리에서 제가 어색하게 굴면은 상대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데이트 중 맛있어 보이는 밥집을 발견한다는 유명하고 리뷰도 많으니까 맛은 보장되어 있겠군. 간판에서 맛집의 기운이 느껴진다. 맛집 가기야. 정보가 확실하게 있느냐, 필대로 가느냐, 그건데 원래는 2번이었는데요 1번으로 바뀌었어요. 희쁨이랑 같이 맛있는 거를 먹으러 다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2번 같은 촉으로 딱 갔을 때 진짜 맛없는 집이라고 깨닫게 되면은 이미 늦었어. 그날은 우리 하루를 다 망친 거야. 제가 희쁨이랑 맛있는 거를 먹는 걸 정말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괜히 느낌만 따지고 이렇게 딱 갔는데 음식이 별로야. 그러면은 둘 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보를 많이 찾는 편입니다. 1번. 썸 중에 연인이 집에 놀러 온다고 했을 때 나는 쓰레기 버리기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싹 한다. 보이는 곳만 일단 급하게 치워둔다. 저는 1번이요. 2번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2번으로 아무리 급하게 보이는 곳만 치운다고 해봤자 다 보여요. 그게 처음 온 사람들은 여전히 더럽다고 느낍니다. 그냥 처음부터 싹 다 청소를 해놔야 딱 들어왔을 때 오 진짜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절대 이렇게 치워서는 깨끗하다는 인상을 못 줍니다. 맞아, 친구도 아니고 썸 중에 연인이 집에 놀러 온다고 했는데 와, 작정하고 그냥 집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숨겨져 있는 그 내 다리털까지 다 찾아서 버려야지. 소각해버려야지. 오늘 본 영화를 궁금해하는 연인에게 나는 좀비랑 싸우는데 주인공이 완전 멋져서 보는 내내 소름 돋았어. 주인공이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서 치료하기 위한 이야기야. 영화 설명을 어떻게 해주냐는 방식이군요. 얘는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의 장면을 뽑아서 얘기를 해줬고 이건 전반적인 스토리네요. 저는 설명을 할 때 전반적인 스토리, 스포는 안 건드리는 선에서 스토리를 설명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명장면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장면일 뿐이잖아. 이것만 가지고는 영화를 판별할 수 없지. 그래서 저는 2번으로. 연인과 사소한 일로 다퉜을 때 나는 뭐뭐 점은 꼭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 제자! 너무! 화나서!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죠? 사소한 일로 다투면은 전 1번이에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저는 되게 말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막 되게 짜증내면서 받아내면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면은 나도 같이 빡침. 일단 1번이라고 생각합시다. 데이트 중 길에서 연인의 친구를 만난다면 나는 무생물이 되어 조용히 있는다. 자연스럽게 웃으면 대화한다. 조금 난감한데?
그니까 나랑 뿜이랑 같이 길에서 막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뿜이 친구를 만났어. 처음에는 저를 소개를 안 시켜주고 반갑다 이러고 뿜이가 자기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은 저는 나서지 않고 조용히 뒤에 서 있을 것 같아요. 우승물이 되어서. 근데 이제 여기 내 남자친구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때는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대화하죠. 되게 애매하네. 막 둘 다야. 그치, 소개가 없으면 1번이지. 길에서 만난다면이니까. 그래, 막 좀 주제넘게 이렇게 나서진 않는 것 같아, 나는. 1번. 축 처진 연인이 우울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왜 우울해? 뭐 때문에 우울한 거야? 5초 만에 감정이 완료. 같이 글썽거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나랑은 정말 거리가 멀어요. 난 감정이입이 되게 잘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나 게임할 때도 되게 막 눈물 잘 흘린단 말이야. 좀 슬픈 부분까지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펑펑 울고. 그래도 마지막에 다 잘 있네요. 근데 상대방이 힘들다고 했을 때 같이 우는 건 나랑은 정말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뿜이가 저랑 맨 처음 만났을 때 연인 관계가 아니었을 때 좀 심적으로 되게 힘든 상태였어요. 내가 1번으로 이렇게 대해줘서 많이 의지하게 했지. 그래서 걔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거 때문에 사귀게 된 것도 좀 큰 것 같아. 사랑은 타이밍이야. 이 타이밍이라는 게 진짜 있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그냥 막 들이대려고 하지 말고 옆에 진드거니 기다려. 그러면은 때가 올 거야. 일단 1번. 연인에게 줄 선물을 고르게 된 나는 연인에게 요즘 가장 필요할 것 같은 선물. 실용성은 없어도 예쁘고 기억에 남을 선물. 저는 선물을 할 때 무조건 실용성이에요. 왜냐면 내가 선물을 받을 때 그냥 이쁘고 필요 없는 약간 전시형 같은 그런 선물 있잖아요. 그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물론 선물을 해주면 당연히 뭐든지 다 고맙지. 주제에 뭘 또 선물을 골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피규어 같은 걸 선물 받았어. 그러면 저 되게 난감해요. 이걸 어디에다 둘 데도 없는데. 심지어 그 피규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아니 내가 애초에 피규어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그걸 가지고 막 장난감처럼 막 우와 이러고 노는 것도 아니잖아. 그거 진짜 전시해놓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걸 진짜 안 좋아해요. 대표적으로 꽃! 피규어, 인형, 숯으로 된 강아지 이런 건 좋아해. 숯은 왜냐면 공기 정화 기능이 있잖아. 기능이 있어야 돼, 기능. 그런 건 괜찮은데 이것은 실용적인 선물인가요? 완전 개 핵실용적인 선물이지 그건! 너무 좋아! 근데 선물을 해줄 때는요 상대방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돼요. 물론 상대방이 누군지 모를 때에는 제 기준으로 고르니까 필요할 것 같은 선물을 고르는데 뿜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꽃이에요. 상대방의 취향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죠. 일단 내 기준이니까 그지? 자, 1번. 연인에게 요즘 가장 필요할 것 같은 선물. 자, 커플 해외여행 계획을 짜게 된 나는 비행기 표만 끊어두고 계획이 80% 끝났다고 생각한다. 할 거면 제대로 일별로 세부 일정을 정리한다. 저랑 희쁨이 둘 다 이거예요. 1번. 저희는 여행을 가는 것 자체를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해외여행을 좀 많이 갔었었는데 되게 다 안 좋은 기억만 있어요. 왜냐면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해외여행을 가면은 해외 관광 명소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막 빨리빨리 중요한 장소들을 돌아다녀야 된다. 일정 스케줄에 맞춰서. 난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나는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공항에 도착해서 대한민국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분위기, 그냥 길만 돌아다녀도 너무 즐거워. 내가 제일 해외여행 가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호텔에서 일어나서 바깥을 이렇게 구경하는 거야. 다른 나라의 아침을 구경하는 거. 막 부랴부랴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한 복장으로 잠깐 호텔 밖에 나와서 갓 열은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음료수 하나 시켜가지고 그 밖에 있는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쪼벅쪼벅 빨면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보는 거? 그런 걸 정말 좋아해요. 뿜이도 그렇고. 저희는 여행 같은 거를 갈 때 절대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냥 길 가다가 정말 좋은 이쁜 가게 있으면 거기 가서 밥 먹고 발길 닿는 대로 가다가 그래도 정말 막 유명한 거 뭐 프랑스 같은 데 가면은 에펠탑 있잖아요. 에펠탑 정도는 계획을 잡고 갈 수는 있어도 뭐 이제 세세하게 뭐 여기에서는 뭘 먹어야 되고 여기에서는 뭘 봐야 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말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비행기표만 끊어두고 그 이후는 정말 발길 닿는 대로 갑니다. 그게 잘 맞아서 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여행 성향이 안 맞으면 진짜 엄청 힘들거든요.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이게 아니야. 그냥 내가 이런 성향이라고. 뿜이랑 여행을 가면 정말 즐거워요. 우리가 막 길 가다가 어 이거 할래? 그러면 바로 그냥 그거 하러 가는 거야. 둘이 그게 너무 잘 맞아요. 힘들게 이벤트를 준비한 나를 신나게 할 연인의 칭찬은? 고마워 요즘 바쁠 텐데 언제 이런 걸 생각했어. 사랑이 최고야. 나 완전 감동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벤트를 해줬는데 희쁨이의 반응이 어땠으면 더 좋겠냐는 거죠. 어 생각보다 1번이 맞네? 난 2번. 어떻게 준비했어 너무 고마워 약간 이런 거보다 그냥 너무 감동해가지고 뭐야 막 이러는 그런 리액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번은 나를 생각해주는 거고 2번은 내가 준비한 거에 놀란 건데 난 그냥 내가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거는 과정이 필요 없고 그냥 결과로 감동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난 시간이 많거든. 백수는 오늘도 옵니다. 내가 막 시간을 엄청 투자해가지고 이런 거를 할 그런 게 없어. 왜냐면 난 남는 게 시간이거든. 그래서 2번 연애 능력치 분석 중. 개샹 마이웨이 연애주의자라고? 그래? 애정 표현력 2칸, 눈치력 2칸, 썸 추진력 3칸, 19금력 2칸, 마이웨이력 만땅? 연애도 인생도 일관성 있게 마이웨이.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고 구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연애를 좋아해요. 연애할 때에도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 이거는 진짜 와닿는다. 맞아요. 연애할 때 계속 둘이만 있을 순 없어. 난 혼자 있는 시간도 무조건 있어야 돼.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은 다소 소극적인 편이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티가 잘 안 나요. 이건 아닌데. 나 희쁨이한테 너무 많이 스킨십 한다고 되게 많이 혼났었거든. 역시 완벽하게 다 맞는 건 아닌가 봐.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맞아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환상의 케미, 브레이크 고장난, 연애 직진러? 와 애정 표현력 만땅, 눈치력 2칸, 썸 추진력 19금력 폭발력 전부 다 만땅이야. 그냥 연애에 미친놈이네 이거. 아 근데 희쁨이가 이런 성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쁨이도 한다면 약간 이런 성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샹 마이웨이, 환장의 케미, 연애 성공률 1% 나르시스트,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존감도 높아서 상대의 외모나 조건보다는 사고방식, 대화 스타일 등이 나와 잘 맞는지가 더 중요해요. 워낙 직설적이고 논리적인 편이라 그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도 의도치 않게 팩폭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와 no. 내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구나. 조금만 더 상대의 감정을 읽으려 노력한다면 오랫동안 안정적인 연애가 가능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거 좀 디스하는 거 아니냐? 넌 너무 팩폭만 날려대 약간 이런 거 별로 보이는데. 아 근데 진짜 이런 스타일은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혼자 고고하고 이런 거. 아 근데 이거 설문조사 했는데 이거 나오신 분들은 되게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냥 연인으로서만 좀 안 맞는다 뿐이지. 이런 사람도 충분히 좋은 사람일 수 있죠. 제로라고요? 세상 벌써 한 명 나왔네. 아니야. 아 그냥 연인으로서 약간 껄끄럽다 뿐이지 친구로서는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죠. 자 저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잘 나온 것 같진 않네요. 정말 와 이거는 정말 나 그 자체다 이러진 않고 심도 있게 따지다 보면은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리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신용하지는 말자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나오셨나요? 한번 해보시고 댓글로 꼭 달아주시기 바래요. 재밌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 능력치 테스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